이거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데 다 먹고 먹을게요. 그다음에 막 이런 누나, 누나리나 이런 데도 나중에 다 먹을 거야. 전에 지금 한참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온 거니까. 독수리들이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 아직 계속 맴돌고 있잖아. 진짜 멀리 안 가고 계속 여기서만 지금. 또 우리가 가면 또 오겠지. 옛날 만화에 보면은 독수리도 사람 이렇게 막 콕 잡아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아직 피가 난다. 근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피가 완전 빨갛네. 처음에 딱 갔을 때 무슨 까만 이렇게 무덤인 줄 알았어요. 걔네가 동그랗게 해갖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았어요. 예.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거 그냥 오래된 거지? 오래된 거 같지 않아? 그지, 내장이! 봐봐, 뭐 구덕이나 이게 파리도 없어. 그러네. 이거 크기는 그렇게 큰 거 같지 않다. 근데 조그만 임팔라 같아. 아니, 원래 임팔라 이만한가? 아주 그냥. 아니, 원래 임팔라 이만한가? 야, 봐봐. 우와, 금방이야. 이거 봐. 우와, 살이 날린 거야. 안 썩었어. 오! 오! 야, 안 썩었잖아. 야. 코에 피 봐봐. 얼마 안 된 거네, 진짜. 야, 근데 순식간에 다 먹었어. 야. 와. 진짜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야, 엄청나다. 그럼 독수리만 하잖아. 이런 동물이 먼저 잡고 독수리가 나중에 가서 먹은 거 아니야? 독수리가 사냥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쵸. 사냥. 독수리가 잡지 못하고 사자가 사냥한 걸 죽어 있는 걸 이제 비처리를 하는 거지. 먼저 먹어. 사자가 먼저 잡은 거네. 그치. 사자가 이미 사냥을 했네. 오! 피도 그대로 있네. 안 마르고. 한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순식간이네. 오늘. 은정 와서 봐봐. 진짜 일찍 사냥했네. 진짜 치사하다. 너무 싹 발라먹었다. 이거는 어떻게 떼갑니까? 이거를 이 거기는 떼갈 수가 없지. 이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먹었어. 와.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 게 없다. 살이라도 조금 내심 불편한데. 아, 굶어 죽더라도 이 냄새 맡으면 솔직히 먹죠. 근데 이게 뭐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이 사슬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저 다 돌아가는 거 뭔가 이러면서 자연이 계속 유지되고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냥도구로 욕구를 쓸 순 없을 거예요. 어? 욕구를? 이거는 사냥도구로 쓸 아니 이 꿀이 착착할 거 아니야. 갈아서 돌고 있어. 나중에 사냥도구로 쓰시려고. 이거 꿀 화살촉 딱 좋을 것 같아.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끓으면 엄청 갈면 재밌는 화살촉 되겠는데. 좀 됐나요? 이게 뭐야? 어, 피가 계속 나. 술에 비치네 진짜. 일반 먹는 순식간에. 솔직히 배부른 상태에서 우리 건들겠냐. 그치. 이 근처에 한번 찾아보고 싶어. 사자가 이 근처에서 분명 밥을 먹었으니까 어디서 변을 보고 있을 거야. 아니면 거기 근처에 쉬고 있다고 거라. 아니면 목마르니까 물을 먹거나. 솔직히 배부른 상태에서. 야, 근데 봤는데도 식욕이 억제가 안 돼. 저거 만약에 저 상태까지 안 갔으면 먹을 수 있는 거지. 조금만 빨리, 조금만 빨리 배관해 주시면 살이 붙어 있을 수가. 이걸 깨가지고. 정관이야, 우리 지금 사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나라에 나오고 나가. 잠깐만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아직 차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로 맞나? 아니 이 길 아니야? 어 저쪽 차량 나가야 돼? 어 어? 있나? 괜히 스릴 있네?
배설물 많다. 여기 직장이신가 봐. 여기가 그래도 좀 사냥 턴가 봐요. 뼈할 때. 들어갔다 와.